얘 로보톤인가 얘는 로보톤인가 리볼텍은 있었는데 프라모델로는 언제 나올까 나오기는 할까 막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기어이 나와준다는 게 참 감사하네요. 네, 유하, 트하, 헬로우. 그리고 신규 무장이 들어가서 얘가 이름이 뭐였냐? 히트랜스? 네, 요 얘가 추가됐거든요, 요거. 히트탄, 이게 파일벙커인 줄 알았는데 발사하는 거더라고요, 탄을. 오리지널 무장이 뜨더라고요. 8K 얼굴까지 끝났어요. 멋있다 얼굴. 뭐야 쓸데없이 멋있네. 오 멋있네. 대령님 프라 리뷰 회사에서도 하시고 집에서도 리뷰를 하시나요? 네, 전 어디든지 제 작업 공간이라서 집에서도 하고 집에서 하는 비중이 더 커요 요즘엔. 못하는 것도 반은 있어요. 신제품이 나오는 속도가 옛날에 비해서 좀 빨라졌어요. 신제품 조립하느라고 혼이 나가있어요 요즘에. 심지어 이게 내가 가끔 진짜 놀라는 거지만 한 달에 나오는 일반판 프라모델의 양보다 한 달에 나오는 외판정판의 수가 더 많아요.
예를 들어서 일반판이 한 5개 나온다 그러면 외판정판은 그달에 8개 나와요. 외판정이 쏟아지니까 아직도 조립 못한 게 진짜 쌓여있어요.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외판정이 없던 시절에 그때는 리뷰를 되게 편하게 했거든요. 그러니까 정확히는 외판정이 적던 시절에, 적어가지고 거의 없던 시절에 신제품으로 나오는 게 한 달에 8개, 9개 대충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. 그러면 그것만 열심히 하면 돼요. 근데 그게 아니라 요즘에는 신제품이 한 7개 나오는데 외판정이 한 8개 같이 나와. 이렇게 한 달에 쫙쫙 쏟아져 나와요. 야 그럼 이걸 리뷰를 해야 되는데, 야 그럼 이거 내가 어떻게 하냐, 그러다가 탄생한 것 중 하나가 리뷰를 부탁해 라는 코너가 그러다가 탄생했어요. 야 이거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죽겠다, 사람 잡는다, 이거 큰일난다 하다가 나온거야. 그러니까 전에 비해서 나오는 속도가 웹판정이라는 이름 아래 일반판으로 냈어도 되는 것들을 다 그쪽으로 돌려서 같이 내버려요. 같이 같은 시기에 쫙 내버리니까 야 이거 리뷰하는 입장에서 이건 하다가 죽겠는데 그런 소리가 나왔었어요. 그래서 좀 요즘엔 좀 벅차죠. 그래서 더더욱 뭐 도색 컨텐츠, 디테일업 컨텐츠 지금 못한 것도 있어요. 전에 제 작년 총각을요, 18년 2월인가 1월에 산 것 중에 저거 있어요. 아직도 영상 못 찍고 있는 거 하나 있는 게, 그 타미야에서 나온 것 중에 웨더링 마스터라는 게 있어요. 그 약간 파스텔 같은 건데, 그러니까 그 화장품 분 같은 거예요. 그래갖고 약간의 사포질 살짝만 해놓고 내가 하고 싶은 데다 그렇게 톡톡톡 이렇게 붓 같은 걸로 칠해주면은 이렇게 되는 그런 웨더링 도구가 있어요. 그것도 찍고 싶어가지고 샀는데 까지도 못하고 있어요. 아 그것도 못했어요. 어 에어브러쉬 마커, 건담 마커 에어브러쉬 시스템 그것도 리뷰 못했잖아요. 거기 앉아가지고 진드콘 이러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었나. 데칼 해야 되는데 헤헤헤 데칼 재밌다 헤헤헤 펀 데칼 헤헤 이러고 그러고 있어야 돼. 그래서 V2 어설트 버스터는요, 아 그거는 MG V2 어설트 버스터가 이게 그 제가 선물을 받았었잖아요. 그 저희 구독자 더불어 아빠님께 선물을 받아가지고 제가 조립 직전까지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얼마 전에요 익명의 사람에게 하나를 더 선물을 받았어요. 아 아직 이거 리뷰 안 하셨더라고요 하면서 익명의 구독자에게 선물을 또 하나 받았어요. 그래서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 익명의 구독자분은 이제 저 그 리뷰할 때 리뷰 영상에서 간단하게 이제 언급을 좀 해드릴게요. 네, 해야 돼요. 그건 해야 되는 익명의 그거라서 네, 그 원에 같이 언급을 할게요. 저희 선물해주신 구독자분 한 분과 익명의 구독자분에게 받은 거 이렇게 두 분을 같이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. 빨리 하면 또 올지 몰라. 요거 렌스는 진짜 예쁜 것 같아요. 그리고 얘가 무장이 진짜 루즈가 많은 게 기존에 저거 기존 무장들에다가 다 넣어줘서 그라츠만류에다 다 넣어주고 이거 손 이렇게 있어서 루즈가 되게 많아요. 만질 게 많다는 뜻이죠. 여러분들 우스마일에서 모데로이드 라이징 5 발매하는 거 아시죠? 8월 달에. 8월 달에 모데로이드 라이징 발매하는 거 아시죠? 그거 샘플을 리뷰하게 될 것 같거든요. 아마도 완전 100% 확정은 아닌데 이제 하면 5월 달 이내로 리뷰 영상을 올릴 것 같아요. 샘플 리뷰를 아마 그래요. 그래서 일단은 검토 중이에요. 네. 이제 검토 중이고 조만간 이제 하게 되면은 사진과 함께 일단 커뮤니티에 먼저 공지를 해드리도록 할게요. 그 전 이제 그 라이 그 고자우라 이전에 이제 엘드란 시리즈 라이징 뭐가 또 있어요. 다른 게 있어요. 그거 이게 그리고 샘플이 내가 조립을 할 수 있는 샘플이 아니라 이미 완성되어 있는 샘플이 오는 거라서 그것만 네,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영상 올라갈 때는 이제 앞에 이제 참고 문구라든가 이런 게 다 깔릴 거니까 완 이게 100% 최종 샘플은 아닐 수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. 그것만 리뷰할 때 한 번 더 좀 자세히 언급하면서 넘어가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주시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. 아무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가보도록 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은 리뷰 때 내일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. 범실 즐거운 밤 되시길 바랍니다.
바이바이.